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신원, SKC, 우리기술투자, 세우글로벌, 신원종합개발, 제이콘텐트리 버킷 스튜디오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SK머트리얼즈, CJENM, SK바이오사이언스, 신원, 펜오션, SK텔레콤, 대한항공, SKC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SK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SM, 펜오션, 에이스토리, 일진머트리얼즈, SKC 라파스까지 올라왔고요. MTN, SKC 있습니다. 와이팜, 스튜디오 드래곤, 아난띠, 현대로템, 한솔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선도전기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각 경제 채널에 올라온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셨는데 한 세 가지 종목도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아마 오늘 뭐 마감까지도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꼽은 종목들이. 일단 첫 번째는 SKC인데요. 2차전지 소재는 뭐 몇 달째 계속하고 있는 섹터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극재에서 음극재에서 이제 동박까지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테슬라 얘기까지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릴 SKC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 데이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영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2차 전지 소재는 나올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을 진짜 영끌을 해가지고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다 그냥 파헤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재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뭐 2차 전지 소재가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차 전지 소재를 대체할 만한 또 괜찮은 업종이 없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소재는 뭐 조심스럽지만 연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대 말씀드렸듯이 대체할 만한 업종이 없다라는 거. 물론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남북 기업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총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큼 그렇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만큼 묵직하면서 잘 가주는 탄력적으로 가는 업종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하면 또 상승할수록 이제 위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제도권 나오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뭐 투자 가치에 대해 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진 머티리얼즈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SKC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첨벌한지 이런 여타 양극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퍼 기준으로 보다도 고평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은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또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이제 앞으로는 다가올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극복을 할까가 좀 문제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오늘 SKC 같은 경우에는 자, 아시피 동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활로를 넓힌다고 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배터리 생산량,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과 그리고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이 늘어나는 어떤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매출을 잡아올 것인가 이 싸움이라 좀 봐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뭐 레드오션이라기보다는 블루오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 속에서 중견기업들의 어떤 캐파 확장 이런 부분들이 참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SKC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이런 투자를 좀 진행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조가량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참 이 정도 봤을 때 삼성 SDI가 2조 원 투자를 하는데 삼성 SDI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수주도 10조 뭐 투자도 5조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조 단위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뭐 계속해서 쉽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SKC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픽결에서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여타 같은 종목인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결론을 좀 내보자면은 가는 업종이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쉽게 쉽사리 꺾인다는 말씀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도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소위 퍼 기준으로 봤을 때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계속 간단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좋게 말하면 순환매고요.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두더잡기 식으로 하루는 LNF, 하루는 SKC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아마 다시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다시 차례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섹터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다음에 오를 종목을 미리 보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지금 현재 외국계 창구에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SKC 쪽은요, 7%대 강세 상승력이 약간 둔화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6%대 강세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게임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오징어 게임. 저도 2편까지 봤어요. 안 나올 봤어요. 수가 있네요. 보셨어요. 네, 2편까지 예. 봤어요. 그러니까 보다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리뷰 프로그램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보진 않는데 결말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뷰 프로그램을 요즘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보고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확 재밌다 이런 건 아닌데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재밌다, 그게 재밌는 거라고 보면 맞는 건데 어쨌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보면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의 좀 힘인 것 같습니다. DP도 그렇고 예전에 킹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킹덤은 상당히 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컨텐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마 눈치 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끌게 하는 컨텐츠를 많이 양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네임, 제목에만 보시지 마시고 컨텐츠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컨텐츠를 얼마만큼 잘 생산하는 상장사가 있느냐 거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중형 제작사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대장주를 저는 A스토리로 좀 보고 있거든요. A스토리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월등한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J콘텐트라는 회사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예정된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A스토리의 킹덤도 넷플릭스 통해서 유통이 됐었고 이 오징어 게임은 탑1은 아니지만 그래도 탑10 안에 들어갔던 그런 경쟁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컨텐츠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쿠팡 플레이에 SNL 코리아가 9월 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하반기에 또 백두산 그리고 글로벌 OTT를 겨냥을 해서 이상한 변호사 유병훈인지 우병훈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컨텐츠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버킷리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다음 타순서 오를 종목을 보게 된다면은 A스토리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너무 오징어 게임 테마 쪽에 쏠려 있기보다는 그 외 제작사 쪽을 미리 좀 선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군요. 자, 오늘 A스토리어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뭐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급등력 보여주고 있네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죠. 네, 마지막 종목은 신원입니다. 남북경협 테마. 참 오랜만에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 김여정의 한마디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또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남북경협 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테마 내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개성공단 관련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뭐 화답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김여정이 했던 얘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할 것처럼 하는 뉘앙스 그리고 폭발했잖아요. 남북 공동 연락소 재설치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동쪽보다는 서쪽이라는 겁니다. 남북 공동 연락소가 어디 있냐면 개성공단에 있죠. 그리고 이 남북 정상회담 지금까지 루트를 보게 되면 판문점을 통해서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이 개성공단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원이란지 인디에프란지 이런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금강산 관련 종목들보다 더 많이 강세를 보여준 이유가 여기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스도 보실 때 동쪽이냐, 남북 경협을 보실 때는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것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수익률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시켜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신원이 오늘도 21%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는 또 상한가까지 갔었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갔다가 그 힘으로 오늘 20%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가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나빴다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언제 꺾일지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또 똑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추정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특징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SKC 같은 종목들 이제 조정받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A스토리 같은 대안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뭐 너무나 당연이지만은 추격 매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에 대한 주의를 또 주셨습니다. 오늘 신원 20%까지 또 급등력 계속해서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